굉장히 진하니까 클렌징 같은 거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.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는 클렌징을 정말로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. 메이크업이 사실은 이제 그 피부에 남아있게 되면은 트러블이라든지 염증 같은 걸 일으키니까 그거를 꼭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, 우리가 이제 그 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, 사실은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왜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면은 물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에 이제 쌓여있는 것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듯이 이제 건조한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화장품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습 정말로 좋은 화장품, 대신 트러블 잘 안 나는 화장품들, 또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시중에서 파는 굉장히 강한 자극성 있는 화장품들은 피하고 나이에 맞는 화장품 쓰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좀 시간 될 때마다 와가지고 관리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것들 해주면은, 그러니까 아침에는 종아리가 별로 안 붓는데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띵띵 붓는 이유가 파이프니까 피가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붓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세례 같은 거 보면은 묽은 나무 서게 하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. 가끔 가다가 피를 거꾸로 해주게 되면은 혈액이 이렇게 거꾸로 순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혈류순환 같은 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. 그 우리가 잠을 자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할 때 종아리를 조금 심장보다 살짝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은 종아리 붓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. 너무 이쁘게 나왔네. 이거 선물이야, 선물. 와, 감사합니다. 되게 시원해. 근데 이런 게 좀 잠 올 것 같아. 아, 근데 진짜 잠을